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5월 28일에 데뷔한 올리언 오브라는 그룹이고요. 최근에 이제 라인 선 굿니스라는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번 두 번째 타이틀곡 세이지는 아주 숨가쁘게 몰아치는 곡의 느낌이고요. 저희 올리언 오브만의 다이나믹한 음악을 담은 곡입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피땀 흘리면서 준비한 곡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멤버들의 매력을 한껏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2집 앨범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 크게 와닿는 것 같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은 좀 크게 실감이 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올리언 오브는 조금 더 다른 분들이 하지 못했던 장르나 그런 컨셉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리는 정말 카메라 앞에서 완전 천재 아이돌이 되는 그런 끼쟁이고요. 그리고 되게 예의가 바르고 착한 친구입니다. 라인이는 카메라 앞에서 좀 각도를 잘 잡아서 그런지 확실히 비주얼이 남다르고요. 첫 시작을 항상 다인이가 해왔는데 일찍부터 항상 시작점에 맞게끔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좀 더 돋보이지 않는 그런 멤버가 아닐까. 고유 나이. 우리 준지 형을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직캠을 봤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직캠에서 준지 형을 유심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유정이 형을 말씀드리자면요. 유정이 형의 장점은 굉장히 섹시함을 몸에 담고 있어요. 완벽한 분입니다. 우선 러브 형은 그 팀 리더에 맞게 되게 리더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저희 러브 형의 메인 보컬 파트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합니다. 머리 까만 친구 리에는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서 안무 단장님으로서 전체적인 팀의 퍼포먼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의 친구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애교 나 게임 좋아하잖아. 규빈이 형은 이제 저희 팀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그룹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 멤버이고요. 패션에 대해서도 되게 일가견도 있고 관심도 많아가지고 멤버들의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도와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리원 오브 유에 이어서 올리원 오브 미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정이가 그 올리원 오브 유에 들어간 소스를 뒤집어서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넣어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지금 그 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저는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 되게 멋진 작업물이라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라인 선 굿니스 앨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퍼포먼스며 곡이며 저희의 끼며 아주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오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 사바나랑 타임리프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1집 때처럼 사랑해 주신 만큼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인 다포인트 점프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분위기로 와서 조금 더 색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아주 많이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진화돼서 돌아왔고요. 되게 기다려주신 만큼 그 기다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목숨 걸고 이번 활동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랑 앞으로 계속 오래오래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지금 저희 1집 활동하고 2집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또 좋은 곡도 만들고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올리언 오브 나밀리즌 러브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